자, 이번에는 모듈을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임포트 시스 하게 되는 거죠. 임포트하고 이제 모듈명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시스라는 그 이름이 시스라는 이름이 현재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되고, 이 시스 모듈 안에 있는 모든 이름은 시스를 통해서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죠. 두 번째 방법은 from impor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from 모듈 이름. 자, from sys라는 모듈에서 import path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path라는 건 현재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from sys import path라고 하게 되면 sys 모듈 안에는 path를 여기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정한 그 함수 혹은 그 변수 몇 개를 참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같은 형식인데 from import죠. 그 sys 안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여기서 다 쓰도록끔 하겠다 할 때는 우리가 star를 사용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import sys 하는 거하고요. from을 이용하는 것은 그 import sys 하게 되면 sys라는 이름이 현재 그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되죠. from sys를 하게 되면 이 sys라는 이름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import 하는 요런 그 path가 그 현재 이름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sys 안에 정의된 모든 이름이 현재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기존에 뭐 path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거 import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값은 사용할 수 없고요. 새로운 설정된 이 path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 이름이나 변수 이름이나 하는 것들이 중첩이 되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중첩이 되는 함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자격 변수 스타일로 import에서 자격 변수 스타일로 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import하고 이제 as를 줄 수가 있는데요. Python 2.0에 추가된 기능인데 sys라는 모듈을 그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대신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썼을 때 as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모듈 이름 자체를 이름 바꿔서 쓸 경우에 이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모듈 안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때 from import as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문은 코드를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임포트는 단지 그 거기에 대해 선언되어 있는 그런 이름, 변수나 함수나 이런 것을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코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mymath 02.py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자, 변수와 함수를 정의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프린트에서 이 어떤 그 명령 이 함수를 지금 호출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단순히 그 모듈이고요. 이것은 이제 호출하는 예를 한번 보죠. import mymath 02라고 했을 때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정의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 area가 이렇게 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import 했는데 이것이 실행된 결과가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mport는 뭐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실제 코드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변수도 등록하고 함수도 등록하고 또 실행문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import 문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mport를 하게 되면 모듈을 찾죠. 모듈을 찾는데 우선 어떤 모듈 파일을 찾냐면 .pyc라는 모듈을 찾습니다. 이것이 발견되면 pyc에서 바로 그 이것을 그 모듈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없으면 py를 찾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두 개를 다 찾아서 이 py는 파이썬 소스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yc는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 파일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최근에 수정된 시간이 이것이 더 최근이라면 컴파일이 아직 안돼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컴파일해서 이 파일 만들어서 이것을 적재해서 쓰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바이트 코드 생성 판단은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 드렸던 내용이고요.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서 그 디스크에 써야 되는데, 만약에 쓰기 권한이 없을 수가 있죠. 리눅스나 뭐 유닉스나 이런 시스템인 경우에 쓰기 권한이 없다면 PYC 파일은 생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컴파일된 코드가 메모리에 직접 적재돼서 실행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컴파일된 PYC 파일이 있다면 컴파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나 실행 시간은 동일합니다. 바이트 코드가 주어져 있다면 그이 바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그 소스 코드로 역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decompile이라는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면 그 바이트 코드로 된 것으로부터 소스 코드를 완전히 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가능하죠. 한번 사이트 방문해서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하셔도 좋고요. CD롬에 그 etc 디렉토리 밑에 decompile이라는 그 패키지를 지금 포함을 해놨으니까요. 그 CD롬에서 바로 그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파이썬을 쓰면서 좀그 문제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가 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이 다볼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PY 파일은 당연히 소스 코드가 되겠고요. PYC 파일도 decompile을 이용하면 소스 코드로 다시 역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PY2EXE라는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이것도 CD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밑에 etc 밑에 PY2EXE가 있는데, 이것은 파이썬 코드를 완전히 실행 파일로 변환해주는 그런 그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환해서 넘겨줬을 경우에는 전혀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별도로 파이썬을 배포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잘 수행이 되도록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로 패키징화하는 그런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뭐 진행하는 그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만일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모듈이 문자열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이 문자열로 표현된 이름을 알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임포트하는 방법은 이런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언더라인 두 개, 임포트 언더라인 두 개, 해서 가운데다가 인수로서 모듈 이름, 문자열로 된 모듈 이름을 넘겨주게 되면 여러분은 모듈을 임포트하는 것이 할 수가 있고요. 이 함수는 그 모듈 레퍼런스를 넘겨주게 되고,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모듈을 받아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은 뭐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되겠죠. 자, 모듈이 개별적인 모듈에서 동일한 모듈을 임포트했을 때 그것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스트링 1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하나는 또 테스트 스트링 2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인데요. 여기에서 임포트 스트링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임포트 스트링을 합니다. 근데 요 테스트 스트링 1에서는 여기서 테스트 스트링 2를 다시 임포트를 하죠. 테스트 스트링 1에서 string.a에다가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스트링 2에서는, 여기서 호출하는 테스트 스트링 2에서는 string.a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값을 만드는 거고, 요거는 참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import string 하는 것은 만약에 새로운 string이란 모듈을 임포트했다면 string.a라는 것이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임포트한 스트링이 이쪽에서 임포트한 스트링과 동일하다, 즉 같이 공유를 한다면
string.a의 equal 1a에서 설정된 이 값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이것을 실행한 결과를 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테스트 스트링 1, 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1이라는 것이 값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참조하는 스트링이라는 모듈은 여기서 만든, 여기서 참조한 스트링이라는 모듈과 동일한 객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뭐몇 단계를 거쳐서라도 동일한 모듈을 임포트를 하게 되면 그 모듈은 이미 임포트했던 것과 동일한, 그러니까 새로 다시 임포트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그 모듈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듈을 제적재하는 경우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을 myMath라는 모듈을 임포트했습니다. myMath의 원래 값이 3.14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안에서 myMath.myPy를 6.2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import myMath를 하게 되면 원래 값이 얼마였냐면 3.14였는데 이렇게 임포트하고 myPy를 출력을 해도 얼마가 나오냐면 여전히 6.2가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모듈이 다시 임포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 창에 소스를 오픈하고요. 예를 들면 자, 여기 3.14가 돼 있죠. 그래서 import myMath 하고요. myMath.py 하게 되면 마이파이죠. 3.14가 나오는데 myMath.myPy를 6.2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6.2로 바뀔 것이고요. 다시 임포트를 합니다. myMath 하고서 myPy를 출력하게 되면 6.2가 나오죠. 이것은 원래 그 값하고는 다른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myMath를 진짜로 다시 로드하고 싶으면 relo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reload 하고요. 그 모듈을 써주게 되면 다시 한번 로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myMath 3.1이라는 값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스를 가지고요. 수정하면서 어떤 작업을 계속할 때, 변경된 모듈을 반영하려면 반드시 리로드를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듈에는 그 name이라는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name은 모듈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name이라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의 모듈 이름을 그대로 갖습니다. 예를 들면 자 다음 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prname.py라는 것이 있죠. 자 하나 만들어 보죠. 자, name을 출력합니다. 이것을 prname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실행했을 때 출력 결과가 얼마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냐면 main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prname. 뭐가 출력이 됐습니까? prname이라고 출력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코드인데, 똑같은, 자, print name이라고 출력하는 똑같은 코드인데, 이 모듈이 직접 수행된 경우에는, name이 main이라는 값을 갖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정신없습니다. 예.
어떤 그 임포트 될 때는 자기가 스스로 실행되지 않고 임포트 될 때는 원래 자기 그 모듈 이름을 그대로 갖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 직접 수행되는 그 메인 루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하나의 파일입니다. 하나의 파일인데 만약에 name이라는 변수가 main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콜론 빠졌네요. main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접 이 모듈이 직접 수행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테스트라는 것을 수행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수행되지 않죠. 그렇다면 다른 모듈에 있어서 이 코드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행될 경우만 이걸 수행하고 다른 모듈이 나를 임포트할 때는 이걸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수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다른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이렇게 임포트 됐을 때는 이것이 직접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정의된 함수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한 테스트 코드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 많이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다른 모듈에 의해서 임포트돼서 수행이 될 때는 이 부분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선언된 그 함수만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네임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을 때요. 그것이 뭐 클래스일 수도 있고 모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들을 그 문자열로 참조하고 그 속성값을 참조할 수 있는 그네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get attribute는 그 값을 읽어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string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했었죠. 그래서 get attribute 한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object하고 name이 되어 있는데요. object는 그 namespace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두 번째 파라메터로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이름을 그 문자열로 이런 식으로 넘겨주게 되면 바로 참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u라는 것으로 해놓으면요. 그래서 어퍼라는 함수가 이렇게 실행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et attribute는 이 string이라는 모듈에 예를 들어서 b라는 값을 그러니까 b라는 변수에 예를 들어서 뭐 5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string.b equal 5한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물어보는 거죠. has attribute. 그래서 has attribute. string에 b라는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는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죠. c는 없으면, 없죠. 없으면 0, 있으면 1.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열로 된 속성을, 자, b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b를 참조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듈 object has no attribute b 이렇게 해서 b라는 attribute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패키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모듈의 상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듈이 그 하나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패키지는 여러 개의 모듈을 모아서 하나의 단위로 묶은 거, 그 여러 개의 모듈을 묶은 것들은 이제 하나의 디렉토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디렉토리에 계층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패키지란 단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 디렉토리에는 그, 언더라인 두 개죠. init.py라는 파일이 있어서 이 패키지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스피치 패키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스피치 패키지 디렉토리 안에는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signal processing, recognition, synthesis, 그 다음에
이제 init.py가 있죠. 이것이 이제 패키지, 스피치란 패키지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패키지는 또세 개의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또 모듈을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nit.py가 있고요. 뭐 여러 개 모듈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치 레코그니션에는 또 레코그니션에 필요한 모듈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init.py는 이제 각 패키지마다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없어도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반 모듈과 패키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mport speech 최상이죠. .recognition.hmm 이렇게 되면은 이제 hmm이란 모듈을 import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제 이렇게 쓸수 있고요. 너무 길죠? 예, 트레이는 hmm 모듈 안에 있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하나를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사실 from import를 해서요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또 이제 다른 방법은 그 recognition의 hmm에 있는 모든 그 저거를 함수나 이런 이름들을 다 포함시키려면 import star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load 모듈과 모델과 save 모델은 hmm 모듈 안에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it 파일은 이제 패키지에서 사용할 함수, 변수, 모듈 등을 정의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from 패키지 import star를 이용해서 패키지에 그 포함되어 있는 하위 모듈 혹은 부 패키지, 서브 패키지를 포함하려면 all이란 변수의 그 목록을 기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이건 리스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해주시면 import star 할때이 all이란 변수를 참조해서 여기에 정의된 이름들을 다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스피치의 recognition 안에 있는 저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hmm, nn, ttw 이런 모듈들을 다 한꺼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import star를 하지 않고 그냥 import를 했을 경우에는 all이라는 것이 이제 참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 모듈에 그 star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걸 참조하려면 이런 식으로 import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그 스피치 최상위이죠? 최상위 모듈에 recognition synthesis signal processing 해서 각각 서브 패키지를 import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서브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또 init 파일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부 모듈을 그 안에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듈을 이런 식으로 import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import speech만 하고 하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때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때면은 여러분 그 스피치를 임포트를 했지만 레코그니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니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각각의 서브 모듈이나 모듈들은 자기 밑에 있는 서브 모듈이나 그 패키지나 모듈에 대한 목록을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해주면 거의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